혼자 힘으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습. 대체 그녀가 이토록 거동이 불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?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가지고. 네? 마비가 왔어? 네. 제가 왼쪽 다리 엉덩이 아래에 혹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작은 혹이었었는데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놔뒀더니 이게 혹이 점차 급격히 커졌고. 발견 당시 외관상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았던 혹. 그런데 무심코 4년 동안 방치한 결과 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. 검사 당시 혹의 지름은 약 37cm, 성인의 머리 크기만큼 자란 것이다.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고 병원을 가게 된 거죠. 커진 이유가? 커진 이유는 이제 이게 암이 되면서 더 급격히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. 뒤늦게 혹이 육종암의 씨앗이었음을 알게 된 그녀. 육종암은 팔다리의 뼈와 근육, 지방 조직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. 4년간 방치한 혹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이미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. 결국 혹을 제거하기 위해선 주변 신경까지 모두 차단해야 했는데 늦은 치료로 인해 그녀는 평생 장애를 가는 것이다.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남은 왼쪽 다리의 장애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고통이 되었는데. 그냥 부럽다는 생각? 저도 저렇게 잘 걸을 때가 있었고 학생들처럼 활기 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? 아 갑자기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암의 씨앗 혹. 맛있게 먹어요. 아, 엄마 고마워. 암 제거 수술 후 굽혀지지 않는 다리 때문에 그녀는 혼자 침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. 학생회는 우유전적인 걸 보여줘갖고. 아 여기요? 여기. 예. 이게 한 40년 된 거예요. 어머니는 암으로는 발전이 안 됐나요? 예, 양성이요. 병원 가서 정밀검진을 따로 받거나 조직검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. 그냥 다만 저기서 더 커지지 않고 있으니까 양성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. 어머니와 달리 신화진 씨의 혹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지만 가정 누구도 암일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. 모든 게 아직은 엄마 탓이에요.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예가 없어. 근데 다시 뭐 엄마도 이게 뭐 암이 될 줄 알았나? 아무도 몰랐지. 딸의 아픔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어머니. 혹이 이렇게 정말 커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 커진 게 암이 될 줄도 몰랐고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몰랐다고 표현하지만 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병원을 안 갔으니까 좀 더 조기에 수술을 하거나 어떻게 처치를 해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죠.